여러분, 컴퓨터 살 때 뭐 따지세요? CPU, 램, 그래픽카드 보시죠? 패딩 살 때 뭐 보세요? 충전재 뭐 썼는지, 솜털깃털 비율, 필파워 중요하죠. 고기 살 때 원산지, 부위 확인하시고요. 막걸리는 제조일자죠. 따져봐야 살지 안 살지, 긁을지 말지, 담을지 내려놓을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볼 때는 뭐 따지세요? 믿을지 말지 결정할 때 뭐 보세요? 무시도 따지도 않고 그냥 믿으신 거 아니죠? 지금부터 여론조사 묻고 따지는 법 해부 들어갑니다. 야 썰고 야 이거 하나 썰고 우선 어떻게 조사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ARS 아니면 전화면접인데요. Automated Response System은 녹음된 내용에 답하는 겁니다. 전화면접은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거고요. 집으로 찾아오는 것보다는 전화하는 것보다는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는 게 더 거절하기 쉽겠죠. 그래서 전화면접에 비해 ARS 응답률은 훅 떨어집니다. 응답률이 떨어지면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ARS를 왜 아직도 쓰냐고요? 일단 싸니까요. 사람들 시켜 일일이 전화 걸게 하면 시급이 얼마야. 그런데 싸면 비지떡이냐고요? 비지떡도 먹을만 하니까 팔립니다. 치킨 주문할 때 가게로 전화하는 거랑 어플로 누르는 거랑 뭐가 더 편한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샤이 보수처럼 자기 성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에겐 이 방식이 더 편안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보세요를 몸으로 말할 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죠. 선 달린 집전화는 이제 멸종위기종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집전화 지분이 큽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알고 전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죄다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로는 지역을 알 수가 없죠. SKT, KT, U+, 이런 데다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알려줄까요? 개인정보인데? 특별히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땐 이런 개인정보를 좀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번호와 여러분의 주소를 함께 넘기는 건 아니고요. 0505 어쩌고로 시작하는 일회용 가상번호만 넘기는 거랍니다. 안심하세요.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 몇 통까지 해보셨어요? 우리나라의 응답률 계산법은 조금 독특한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이별 위기의 연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부재중, 통화 중. 오, 드디어 받았습니다. 장깅. 연락하지 마. 마지막으로 시도. 나랑 헤어질 의향이 있으시면 1번, 아니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1번. 자, 여기서 응답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발신이 총 6번이니 6분의 1? 아닙니다. 아예 안 받은 건 빼고 2번 중 1번, 50%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10%라는 건 10통 걸었는데 1명 받았다는 게 아니고 전화를 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은 듣다 끊었고 1명만 끝까지 대답해줬다는 겁니다. 안 받거나 거절 누른 사람들은 1만 명이 됐든 2만 명이 됐든 응답률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보통 1,000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으려면 최소 1만 명 넘는 부대중은 견뎌야 하는데요. 받아주는 사람 나올 때까지 폭풍 전화해야 하는 여론조사 힘들겠네요. 노래방 좋아하세요?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랑 가는지가 역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불편한 상사 잔뜩 있는 회식 자리로 가는 거랑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편안한 모임에서 가는 거랑 같은 노래방 다른 느낌이겠죠?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효과가 작용합니다. 전화를 건 쪽에서 나 누군데 누구 의뢰로 조사 중이다 자기소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내가 싫어하는 단체 이름이 나오면 대답하기 싫어지고 좋게 생각했던 회사 이름이 나오면 대답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이 때문에 보수 쪽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에, 진보 쪽에서 의뢰한 조사는 진보에 치우친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효과인 셈이죠.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득표율의 몽타주 같은 겁니다. 사람 키를 보고 대충 170대 초반이다, 180대 후반이다 맞출 순 있지만 172cm와 173cm의 차이를 구별하긴 어렵겠죠. 목격자가 172 정도 돼 보였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173cm의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무자르듯 제외할 순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163cm의 용의자는 좀 빼야겠죠. 이런 적당히 믿을만한 선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걸 딱 정해주는 자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찾으시고 이 숫자의 두 배를 잣대로 만들어서 이것보다 큰지 작은지 보면 됩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이 잣대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여론조사계의 다나와 여론조사계의 호객노노가 있습니다. 바로 여심위. 그 뒤흔들고 싶은 여심 아니고 여심위요. 어느 회사에서 했건 여론조사를 했다 하면 무조건 여기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함께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했는지 설문지 원본도 올리도록 돼 있는데요. 아다르고 어다른 질문 내용, 질문 순서, 질문에 잔잔히 흐르고 있는 뉘앙스, 보기의 개수 이런 것들이 다 응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따져보고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응, 안사.